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인사합니다. 예. 네. 지금은 해외 동포까지는 인사 생략할게요. 3분대 1부를 도법 강의 했어요. 이렇게 1부를 도법 강의. 그 다음에 2부를 명상 체험도 했고, 요렇게. 자, 3부를 요렇게 끌고 갈게요. 요렇게. 요거를 신법 강의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자, 신법 강의인데, 오늘은 요 블랙 앤 화이트라고, 요거 혹시 한 개 더 있어요? 붙이는 거? 네. 네, 하나만 더 주세요. 신법 강의인데, 오늘은 텍스트를 빛의 체계로 해볼게요. 이 빛의 체계가 삼매의 가치 체계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요 블랙 앤 화이트는 홀로그램의 원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홀로그램이 가짜 빛이거든. 가짜 빛. 가짜 빛을 진짜, 인위적인 가짜 빛을 진짜 빛으로 전환해주는 사이클. 이게 블랙 앤 화이트예요. 그래서 삼매의 가치 체계가 빛의 체계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래서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도 난해하고 힘드니까 여러분들의 인당의 기능을 활용해서 동공, 새까만 눈동자의 동공의 혈만 풀어버리면 요 빛의 체계를 작용을 통해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빛사람으로. 요렇게. 주인공이 빛사람이거든. 요렇게. 요거를 송당 대종사께서는, 그 방장으로는 참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빛사람은. 따라서 이 신법 강의는 오늘은 주제가 빛입니다. 요 빛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사실은 요 신법 강의에 맞는 판박해 도에 무게가 있어야 되니까 요 블랙 앤 화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삼매를 촉진시키고 삼매의 주인공이 되라고 이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작은 보너스고, 여기다가 제가 네 가지 본질을 숨겨놨어요. 여기다가. 네 가지 본질인데, 요 네 가지 본질을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화두처럼. 요렇게. 범과 용이 만나거든 승천하라. 요 네 가지 본질 중에 첫 번째 텍스트가 요거예요. 범하고 용. 이 범이 어디 삽니까? 산에 살잖아요. 범이 뭐예요? 호랑이니까. 호랑이가 산에 살잖아요. 아, 이거 어려운데. 자, 범, 산, 1번 적어볼게요. 용은 어디에 삽니까? 물에 살죠, 그죠? 요렇게. 물, 2번 적어볼게요. 요 1번에 분명히 네 가지 빛의 체계를 위해서 본질을 숨겨놨다 그랬죠. 1번이 범하고 용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칭견할 수 있어요. 칭견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줄래요. 요건 만나게 돼 있으니까 혈이 풀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도는 분명히 뭐만 있다 그랬어요. 대도 공부는 산의 기운하고 물 기운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게 판밖에 도니까 여러분들 복잡해요. 금강경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의 핵심이 뭐예요?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절해라. 아상, 중세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비상이면이니까, 상이 없음을 알면. 아까 그러면 우리 공부 중에 첫 번째인 거 도법 강의의 텍스트가 뭐였어요? 핵심이. 공부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다. 상이 아님을, 비상이 아님을 알면 그 자리에서 즉견열애라. 즉석에서 열애가 될 수도 있다니까. 따라서 이 천지 대도 공부가 산기운하고 물기운밖에 없어요. 산이 양이죠, 그죠? 물이 음이면 우리가 얘기할 때 양음도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음양도다 이렇게. 음양도라고 하죠. 아까 조화통에 양변을 버려서 중각은 조화 속에 드는 거라 했죠. 양변을 버려서 음과 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조화는 음양도라니까. 완전한 도는. 그럼 음은 물이죠, 그죠? 물. 자, 옆에 적을게요. 용신. 이 용신은 우리 문중에서만 있는 독특한 수련인데, 약손 손, 약손 있죠? 약사열에. 절집에. 그 다음에
어통 들어봤죠, 이런 말. 네. 어통이 이제 이런 건 지도자님인데 나중에 해주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요일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약손, 네. 약사열의 어통, 요거는 전부 용신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신을 합의를 못하면 어떤 어통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어통은 네 개가 있거든. 영이통, 요렇게. 구이통, 신이통, 요렇게. 기이통, 요렇게. 여러분, 목사님 안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라 하면서 할 때, 역사하는 거 있죠? 은혜 주고 하는 거. 그게 전부 약손이에요. 그 약손이 전부 다 요 기이통이에요, 기이통. 요 기이통은 기운으로 어통을 행사한다 해서 기이통이거든요. 구이통은 양이 어사하고 한의사한테 많아요. 영이통은 반드시 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이통은. 그리고 신이통은 요 코드 자체가 선도하고 무가에 닿아 있어요. 신의 조화를 부려서 쓸 줄을 알아야 된다. 신이통은. 따라서 신의 조화가 뭐예요? 여러분 용신합일이라는 말 보도 듣도 못했잖아요. 그죠? 네. 자, 범과 이렇게 브라스가 용이 만나거든 승천하라. 승천이 오를 승자잖아요. 하늘에 든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봐요. 브라스 범신과 용신이 만나거든 승천하라.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만나거든 대도의 꼭지를 따라 요 말이거든. 따라서 요 텍스트를 실제로 우리 문 중에서 딱 6명 통과했어요. 블랙앤화이트를 수십 명 시켜봤는데 단 6명만 요 자리를 1번만 딱 따왔더라고. 저기 제가 이거 닦고 있는데 호랑이 한 마리를 떡 지대갖고 할아버지 수염을 이래 쓰다듬으면서 가까이 오라는 이게 뭡니까? 이러고. 제가 자주 얘기해줬잖아요. 호랑이 한 마리 바치고 있으면 단군 할아버지, 두 마리 바치고 있으면 환웅천하, 선도 코드일 때 무가 코드도 비슷해요. 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1번이 범가용이에요. 2번은 남기고 3번도 남기고 4번도 남겨놓습니다. 제가 요게 깊어지고 깊어지고 이 본질을 찾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완벽한 신인이 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요거 싹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어떻게 하면 신인이 되는지 들어가 볼게요. 빛의 체계로. 이렇게 놔두고 요건 참고만 하세요. 보고. 선단 도인법 할 때 A 버전, B 버전 자주 제가 그려주죠. 그때 이렇게 A 버전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인데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인당 맞죠, 그죠? 인당이라 보고 요 뒤에 손가선이 있다 그랬죠. 요걸 내단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드렸죠, 그죠? 내단 안에 형성된 단이다 해서 옛날에는 단을 이렇게 적었거든. 대지를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힘찬 기상 에너지 이런 걸 느끼는. 지금은 단은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에너지다 이런 뜻이. 원래는 불굴 단자예요. 근데 우리가 축기할 때 정충 쌓일 축자거든. 정은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면 기장 기가 장해진 가운데 신이 밝아진다. 신명. 요게 3일 신고의 원리라니까. 정충 기장 신명. 따라서 요 내단을 형성할 때 요때 요 손가체 있죠. 상단전. 요 인당이 상단전이 아닙니다. 자, 손과체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손과선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요때 선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선을? 라인. 그럼 줄은 또 뭐라고 해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자주 얘기해요? 기운줄. 그죠? 기운줄 중에 제가 뭐가 있다 했어요? 영통줄.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신통줄, 그죠? 기통줄. 이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통줄. 손가체, 손가선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요게 자주 하는 멘트인데, 교황 오셨을 때, 차
카퍼레이드 할 때 지팡이 이렇게 지팡이가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솔방울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니까. 그리고 정문에 교황청 정문에 대리석으로 솔방울 조각을 해놨어요. 몇천 년 전부터 그거 요거하고 관련이 있다니까 내단하고. 그분들은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네. 그분은 기학자고 수학자고 막 철학가고 그렇잖아요. 네. 그분이 3원소 말고 제4원소 에테르가 있다 했잖아요. 요게 내단에 왜 요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아까 네 가지 본질도 보너스고 텍스트인데 요거 예 말고 요렇게 올라와서 삐 때문에 그래요. 삐. 이 손과체가 여러분 기막할 때 제가 거품막자라 그랬죠. 기포는 거품포자라 그랬고 거품포가 뭐냐면 양변기에 남자들 오줌 누면 거품 뿌옇게 나면 안이 안 보이는 거. 거품포자. 요 기막이 요 손가체를 갖고 나올게요. 또아리 들어가 요 손마디만한 강낭콩만 하니까 요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솔방울 모양으로 요게 요 기막 거품막자거든. 요게 핵융합하듯이 이렇게 수천만 가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실꾸러미처럼. 근데 요게 손가체 자체가 요걸 한번 따라 읽어봐요. 요렇게. 침점이라고 해야 되나? 전이라고 해야 되나? 전이죠. 네. 침전물이 뭐예요? 찌꺼기죠. 네, 네. 이 찌꺼기가 여러분들의 의식체의 상념체라고 그래요. 이 상념체 중에 가장 큰 걸 차지하는 비중이 망념이고 망상이에요. 요렇게. 요때 상이 들어가죠, 그죠? 우리 문중에서는 요 상을 생각상자를 해요. 여기다 형상상자, 코끼리상자, 서로상자, 약견제상인 비상이면 할 때 요 서로상자 쓰거든. 아무 상관없어요. 상을 대비하는 것.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요 수천만 가닥에 찌꺼기가 생겨서 빛이 안 잡히는 거예요. 쳐다봐도.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상을 제거해버리면,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면, 여러분이 손가체가 말랑말랑해져요. 젤리처럼. 그때 자동으로 보지 말라고 해도 이게 보여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침전물이죠.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석회질이죠. 석회질은 곡물처럼 딱딱한 걸 말한다니. 그게 말랑말랑한 거예요. 반대 개념이죠. 요 상단전이 굳을대로 곡물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의 체계 사이클이 어찌 되냐면 정신체계도 늘 긴장의 연속이고 근육과 세포 자체가 팽팽하게 근육, 오장육부를 당겨버려요. 그러니까 오장육부도 긴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호르몬과 세포, 정신의 영적인 체계까지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딱딱하게 기막으로 가려진 채 딱딱하게 곡물처럼 굳어 있으니까 요거를 말랑말랑하게 녹여야 되겠죠? 네. 아, 오늘 대답 잘하셨네. 근데 말랑말랑하게 녹이는 게 가장 빠른 게 요것도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읽어봐 주세요. 예, 인위적인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빛을 잡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 빛이 요런 빛도 상관없어요. 우리 인간이 엽록소 있잖아요. 광합성 작용처럼. 햇빛을 안 보면 어때요? 반지하에 살고 그러면 힘이 없고 시름시름하다. 마찬가지로 요런 빛은 제한적이거든. 요걸 갖다가 매번 켜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앞에서 후레쉬 이런 거 말고 요렇게 인위적인 홀로그램의 빛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치는 그 빛 있죠? 그게 실상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인당의 책에 혀를 풀면서 처음에 하얗게 잡히는 아이보리처럼 그 자체가 참인 것 같지만 참이 아니고 인위적인 빛이라고.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요게 말랑말랑해지는 음양의 접점이 있어요. 이걸 꼭지점이라 해서 꼭지를 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제가 꼭지 딴다. 사실은 이 꼭지 딴다 이거는 저하고 옛날에 친분이 있었던 모 교수님한테 배운 단어예요. 꼭지 딴다 이 표현이 좋더라고. 제가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신뢰도 95% 플러스 마이너스. 요 인위적인 빛이 필요한데 요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눈을 반개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눈동자 혈이 풀어지고 요게 사라진다면서요. 사라지는 가속도에 비례해서 요게 침전물 찌꺼기가 제거된가 동시에 요 석회질처럼 굳어있는 자체의 체계가 말랑말랑말랑하게 바뀐다. 그때 가장 좋은 빛이 여러분들한테 홀로그램의 인위적인 빛으로 시작해서 진정한 참된 빛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요거 지금 요게 3-1입니다. 보너스로 가르쳐준 우리 공부의 3과정의 첫 번째다 이런 표현. 요거를 산에서는 4주 연속으로 하면 제일 좋아요. 요게 3-3으로 가면 여기에 인위적인데 접시만한 빛이 진짜로 붙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집에 불을 끄고 있어도 서치라이드를 켠 것처럼 눈 감고 있어도 앞이 다 보인다. 요 체계를 여러분들이 활용만 해주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금방도 20분 동안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혀를 살짝 갖다 붙이고 턱을 당기고 눈을 반개한 채 그걸 바라봅니다. 사라지는 분들은 도형이 통째로 1-2초라도 좋으니까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들었잖아요. 몇몇 분이 들더라고. 그럼 나는 그분들한테 눈이 가는 거예요. 와 빠르다. 저분은 잘하시네. 하고 다음에 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음 주에도 이거 또 할 거예요. 이제 가면서 속도를 점점 늘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공은 점점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기파는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들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 석회질을 하나씩 둘씩 녹여서 요 기막 거풀막자를 싹 이렇게 핵융합하듯이 있는 거 요 자체를 말끔하게 걷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로 빛이 접시만하게 붙여버릴 거예요. 요걸 우리는 신인이다 이렇게. 요게 다단체하고 타단체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 문중은 상을 부분상을 끊고 인당을 들어가는 장점도 있지만 빛의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붙을 때까지 요 붙일 때까지가 아니라 요게 붙어버리면 실제로 빛이 보여요. 요거 네 가지 본질도 중요하지만 좀 이따가 진행되면 요렇게 요건 조금 앞서가는 건데 실상이 어떻게 열리냐면 이거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빠른데 나중에 요 블랙 앤 화이트 첫 번째 기초 수련으로 혀를 풀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요 인당에 붙지도 않고 세 번째 홀로그램도 없고 네 번째 이 스크린 체계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 기초 수련을 통해서 무조건 혀를 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혀를 안 풀고 두 번째로 올라가면 반드시 또 내려와요. 선생님 저는 상이 안 끊어진 것 같아요. 이런 거 별개라니. 상은 도통의 체계고 요건 빛의 체계이기 때문에 삼매의 체계라니까.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서 인위적인 빛을 만들어주는 공급처가 바로 요거다 요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손가체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체계는 여러분들이 상을 끊는 게 훨씬 빠른데 상이 있는 상태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부분상이니까. 그래서 우리 문중에 1과정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죄송한데 1과정 이상 한 사람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우와 많이 계시네. 예, 선생님도 들으셔야 돼. 선생님도 여러 가지 체험을 또 하시더만. 요 상태로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 기운줄이 영통, 도통, 신통, 기통줄로 이렇게 송가선처럼 라인이 대롱대롱 연결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과정. 이걸 수행이라고 한다니. 근데 다 문중보다 저에게 재밌는 게 당장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밌어요. 근데 요 네 가지 본질 중에 법신 용신은 오픈했죠? 그러면 세 가지 남았다, 그죠? 그 세 가지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체계가 있어요. 그게 진동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했습니다. 20분. 네.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오늘 다르고 다음 주 또 다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사람 의식하지 않고 덜덜덜덜덜덜 뜨는 진동 존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지병이 싹 다 녹아버려요. 진동.
혀를 열어버려서 여러분 오장육부를 다 케어하는 그 자리. 이 진동이 몸 진동이 있고 이렇게 이마 진동이 있고, 따라서 몸 진동은 기본이요 이마 진동은 저절로 보너스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잠깐 시험할 때 우리하게 잡히죠. 묵직하게 그거 조금만 혈 더 불어주면 아이들 발길질 하듯이 애기 집에서 툭툭툭툭 튀기 시작해요. 툭툭툭툭 이마 진동. 그게 온몸으로 내려오면 몸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처님 가피라고 하죠. 또 성령의 은총이라고 하고 싹 천지의 기운이 훑고 지나가는데 원장님 그만할까요? 오늘 좀 너무 많이 가르쳐주는 건. 자,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요렇게 요렇게 7대 3. 7대 3이죠? 네. 요때 7을 천기라고 하고 3을 사람의 인기라고 해요. 기운. 사람의 기운. 네. 3입니다. 분명히. 네. 요게 천지의 조합이고 비율이에요. 내가 천기를 받아낼 때는 7알만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의 기운이 3이 섞여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내 그릇이 220볼트라고 해볼게요. 몸그릇이. 요렇게. 체험이 일어날 때는 300볼트를 집어넣을 때 내 몸그릇이 룩수가 280룩수다. 요렇게. 요렇게. 280룩수일 때 300룩수면 20이 더 많죠? 이걸 280이라고 해볼게요. 내보다 내 몸그릇 사이클보다 룩수보다 조금이라고 많을 때 일어나는 사이클이 체험이에요. 자기보다 센 기운 천기로 7대 3이 천기로 천기를 쭉쭉쭉쭉 내 그릇보다 크게 높게 세게 깊게 때려줄 때 일어나는 사이클이 체험이에요. 울고 영성코드 선도코드는 떨고 그리고 도법코드는 실을 막 써적기고 무가코드는 윤려가 막 터져요. 그냥 막 터져요. 아리랑이 여러분 배울 때 요래 배웠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요래 배웠죠. 저는 그래 안 불러요. 아리랑 이래 불러요 저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 아리랑 이래 불러요. 마음대로 윤려는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의 몸짓 당김이라는 거예요. 무가의. 그래서 체험은 내 것보다 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기 줄 때 발전소라 그러죠. 그죠? 네. 발전소, 전기, 화력, 뭐 석유 발전소 때 많잖아요. 수력 발. 이 전기를 발생시킬 때 1차 변전소를 거쳐요. 변전소. 요렇게. 2차, 3차 요렇게. 요게 체험의 체계예요. 여기서는 1000볼트를 넣었다고 해 볼게요. 천기로. 그러면 3알의 몸그릇이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받아낼 때 1000볼트를 받아내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자살해 본다니까. 받아낼 수 있는 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차 변전소에서 1000볼트를 500볼트로 낮추어요. 2차 변전소에서 300볼트로 낮추어요. 3차에서 200볼트로 낮춥니다. 그 내가 100볼트니까 200볼트만 얻어내는 게 조금 많은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덜덜덜 떨리고 울고 콧물이 나오고 일어나서 막 온몸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이걸 체험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음과 양의 괴리감, 공과의 격차, 그 격차가 만나는 절충점이 있어요. 충돌하는 지점. 그게 체험이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음은 여러분의 정신이거든. 마음자리. 양은 여러분 몸그릇이에요. 그때 에너지가 양이고 이 음의 몸그릇에 들어오니까 그게 음양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절충점, 충돌하는 그 접점이 체험으로 톡 터지는 거예요. 코드에 따라서.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다. 네, 요만큼 할게요. 네. 네.